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50년을 함께 산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행복했습니다. 50주년 결혼 기념일에 아내는 치킨을 오븐에 바삭하게 맛있게 구웠습니다. 그리고는 닭다리는 남편에게 주고 자신은 닭 날개를 가져갔습니다. 남편이 한마디 했다지요. 나도 닭 날개 사실은 참 좋아하지만 당신을 위해 50년을 양보했어. 오늘만큼은 나도 닭 날개 좀 먹어봅시다. 그러자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답니다. 사실 나는 닭다리를 정말 좋아했지만 당신에게 양보하느라 50년 동안 이 맛없는 닭 날개만 먹었느라고 말이지요. 서로가 뭘더 좋아하는지 제대로 알았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만족스럽다.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잘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신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왜곡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다른 이들까지도 불행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후가 그랬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을 똑바로 가르쳐주겠다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나 아픔, 의로움 따위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분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높으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죄까지도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 조그만 의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엘리후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제대로 믿었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그는 욥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당신이 아플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인자한 귀로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